자, 네 번째 사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기사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팔굽혀펴기에 대한 기사인데, 여러분, 현행 지금 경찰 시험에 남경 여경 뽑잖아요? 예, 남경 여경 뽑는데, 사실 이제 체력 시험 중에서, 과목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게 바로, 예, 여경 팔굽혀펴기. 이 방식이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팔굽혀펴기가 아니죠. 팔굽혀펴기, 우리가 얘기하는 팔굽혀펴기 뭡니까? 두 팔로 몸을 들었다 올렸다 하는 게 팔굽혀펴기죠. 맞죠? 두 팔의 힘. 두 팔의 몸의 힘을 이용해서 내 전신의 몸을 들었다 올렸다. 지면 바닥까지 내리고 다시 올리고. 반복하는 것이 팔굽혀펴기입니다. 그런데, 현행 이제, 여경의 팔굽혀펴기는 그게 아니죠. 무릎을 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가죠. 현재 지금 여경 이제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에는, 네, 무릎을 대고 하는 방식입니다. 무릎을 대고. 무릎을 그냥 바닥에서 딱 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무릎에 대고 한번 보시죠. 힘이 전혀 안 들어가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문제 제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체력을 검증하고 이걸 능력치를 보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거는 근데 항상 경찰 시험 보면 까이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팔굽혀펴기가 제가 언제 이게 시험에 들어왔는지도 알고 있어요. 2011년 2차에 들어왔어요. 예. 네. 2011년 2차. 그때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무릎 대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1년 넘게 유지가 된 거예요. 유지가 되다가 내년부터 바뀐답니다. 내년부터 남경과 동일하게 무릎 안 대고 하는 방식으로 바뀐답니다. 이렇게 해야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이게 왜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게 왜 바뀌냐면 경찰 간부 후보생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경찰 시험 중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순경, 순경을 뽑는 경찰 순경 시험이 있고 경위를 뽑는 그 문화 하나를 뽑는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이 있는데 경찰 간부 후보생에서 그 시험부터 이제 무릎을 안 대고 하겠다고 먼저 공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 간부 후보생이 먼저 하기 때문에 순경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년 만에 이제 이게 이 무릎 대는 건 이제 올해부터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내년부터는 이제 바뀌는 거죠. 진작 이렇게 했어야 진작에. 그럼 이게 왜 욕먹었을까? 무릎 대고 하는 게. 이게 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대차이 까였고 민원도 많이 받았고 불만 제기도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 제기 엄청 많이 했죠. 그런데 그동안 안 바뀌다가 이제 와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제 방송에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이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거 좀 인정하시죠, 여러분? 분명히 그전 정권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을 만한 시간적으로 여유와 기회도 많았는데 그때는 손안 대다가 이제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권 눈치 때문에 못 바꾼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걸로 체력의 능력을 가늠할 수 없죠. 네. 사실 이거는 뭐그 사람이 무릎 대고 하는 거는 팔다리에 달려 있으면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야. 체력 테스트가 뭡니까? 체력이 어떤 수준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해가지고 체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의 격을 둬서 당연히 체력이 좋은 사람이 경찰 조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격을 나누는 게 취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체력을 통과한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 체력이 좋고
우리 조직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게이 체력제도의 어떤 그런 의의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체력이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체력이 좋다는 게 누가 봐도, 아, 이 사람 힘이 세구나. 근력이 강하구나. 체력이 세구라는 것을 느껴지게 해야 되는데, 무릎 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이건 체력이 좋다, 안 좋다고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안 그래요? 왜냐? 키가 작든, 크든, 근력이 세든, 안 세든, 다할수 있습니다. 네, 이거 힘이 없어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내가 기사를 보니까 바꿔도 욕먹더라. 네, 바꿨다고 해도 욕먹어요. 왠지 아세요? 왜 이제 와서 바꾸냐고 하냐. 이제 와서 왜 바꾸냐. 바꿀 게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죠. 이건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말랐으니까. 네, 무릎 대고 하는 건요. 변별력이 없습니다. 변별력이 없어요. 변별력이 뭡니까? 능력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의 차이를 주는 게 변별력 아니겠습니까? 공부에서 중요한 게, 공부 이제 어떤 그 시험 문제 중요한 게왜 변별력이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공부 능력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문제가 어떻습니까? 난이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거죠.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 풀수 있도록,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손을 댈수 없도록 하는 게 변별력이잖아요.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 준비를 열심히 하자 하는 사람과 하나도 안한 사람의 격을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격을 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체력 같은 거 뭐, 악력, 윗몸, 그리고 100m, 1000m는요, 평소에 좀 준비를 해야 돼요. 평소에 준비 같은 거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예. 네. 보통 우리 저 물건너 TV인도 아시겠지만, 경찰 준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 이제 필기시험 보면 체력 준비도 당연히 해야 돼. 평소에 이제 필기시험 본다고 준비 안 하다가 체력시험 가가지고 무리했다가 뭐 햄스트링 나간다거나, 예, 인대 부상해 가가지고 접으신 분도 많이 있고 탈락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게 준비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제 아무리 자기가 날고 기었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면 안 나와요. 평범한 사람은 평소에 운동 같은 거 이제 기량을 닦아놓지 않으면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나 소방 같은 체력 시험은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면. 예. 네. 그래서 뭐, 악력도 있잖아요. 악력도 타고난 사람 있지만, 악력 같은 것도 평소에 뭐, 턱걸이나 뭐, 잼잼이나, 추감기 같은 거 안 하면, 안 나와, 이게. 단기간에 안 올라와요. 저도 애 많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악력 같은 거. 윗몸도 마찬가지. 윗몸도 평소에 좀, 배 근육이나 하체 근육이 없으면 없어요, 여러분. 윗몸 할때 여러분 있잖아요. 뱃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허벅지 근육이에요, 허벅지. 평소에 스쿼트를 허벅지 근육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하체 힘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배 힘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체가 당겨가지고 상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체 힘 없으면 못 올라와요. 한두 개는 올릴 수 있는데 20개, 30개 됐을 때 쳐져버려요. 그래서 경찰 하실 분 스쿼트 많이 하죠. 스쿼트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100m, 1000m 윗몸까지 그냥 주다 보니까. 네. 그래서 스쿼트를 무조건 경찰 준비하실 분 스쿼트나 아마 이제 그런 아령이나 이 턱걸이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시험에서 제대로 그냥 지치다 보니까 하루 이틀 해가지고 안 되고요. 두세 단 해야 됩니다.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경찰 시험 같은 게 체력 점수가 높습니다. 체력 점수가 많이 높아요. 필기 1점이 체력 1점이야. 그러니까 필기에서 내가 커트라인 10점 앞섰다 하더라도 체력에서 한 15점, 평균보다 15점 내려가면요, 하위권이에요, 하위권. 경찰 시험 같은 경우에 지금 그냥 체력에서 그냥 뒤집어져요. 옛날에 경찰 시험, 제가 예전에 준비했던 2010년 이전에 경찰 시험은요, 필기에서 앞서면 못 뒤집어요, 체력에서. 근데 지금은 필기 1점하고 체력 1점이 같기 때문에, 체력에서 만점 찍어버리면 이건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피 커트라인 맞아도 체력에서 한 45, 50점 만점인데 한45 이상 맞아버리면 거의 끝나요, 게임. 한 상위권은 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뭐 피기 성적을 한 커트라인을 10점 왔었는데 체력을 바락 찍었다. 예를 들어서 50점 만점, 경기사의 체력 평균이 한 37, 38 나오면 한 20, 2, 3점 맞았다. 그럼 거기서 하위권이 쭉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체력 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체력 변전도 굉장히 꼼꼼하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무릎 떼고 하는 건 변별력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 변별력이 없냐면요. 조준영 고아모님. 이건 내가 실제로 그때 2011년 당시, 물론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랑 지금은 똑같으니까, 그때 예경수 수험생들이 6명 있었는데, 6명이 다 만점 찍었어요. 이걸 8급을 필기합 전부터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만점 찍었어. 8급도 만점, 제가 시험장 갔는데 만점 찍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남자, 남경 같은 경우에 8급이 만점이 잘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센서로 찍거든요? 센서로 이제 그 레이저로 통과해야, 몸이 인식이 돼야 숫자가 올라가는데, 계측기 올라가는데, 파울이 생각보다 잘 나요. 그리고 감독관도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예전에 8급 할때 기준이, 지면에서 한 3cm 이하로 달랑 말랑해야 되고, 그리고 팔을 세웠을 때, 일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구부러진다거나 간격이 좁으면 그냥 파울, 파울, 파울. 그래서 만점 찍으신 분들도 실제적으로 시험장 가면 65개 습기합니다. 만점이 하면 56개가 그럴 텐데 파울 당하는 건 4~5개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네. 제대로 준비가 안 됐으면 50개 넘기기 힘들어 이게. 시험장이 굉장히 빡빡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면서 하는 그런 깔짝깔짝 되는 거 아니에요. 깔짝깔짝 때문에 센서 인식 못해가 숫자 안 올라가요. 그리고 파울 다 줘버립니다, 감독관들이. 그래서, 남경 같은 경우에 8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장이나 실기 가면 굉장히 빡빡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8급이. 그래서, 정자세 해야 되고, 정자세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 올리기 힘들어요. 오랜 기간 동안 갈고 닦아야 돼. 근데, 여경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8급 안 하다가도, 그냥 저 무릎 떼고 하는 거, 좀, 손목 스냅 같은 거잘 이용하고, 연습만 몇번 하고 가면,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온다는 거야. 이거는 근데 여경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불만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이 없잖아, 이게. 변별력이 없잖아요. 왜냐? 지금 일단 현행 같은 게 남자는 남자끼리 붙고 여자는 여자끼리 붙잖아요. 같은 여자끼리 붙었을 때 내가 이 사람보다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찰 체력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남자들은 체력 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데 여자분들은 고만고만해요. 이건 아마 여경 수험생도 잘알 거야. 필기 합격하신 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원래 체력 치고 나면 그 환산 점수라고 하죠. 점수가 좀 많이 갈라져요. 붙을 사람과 안 붙을 사람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남경 같은 경우에는. 여경은 근데 거의 안 나요, 이게.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체력 시험에서 편차가 안 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편차를 안 나게 만들어요. 점수가 거의 다 만점 나오다 보니까. 안 나게 만들어. 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변별력이 완전 꽝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 전한기승 얘기하는 것처럼 변별력이 없죠, 그냥 아예 없죠, 여러분. 다 만점 나오는데 그러니까 없애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8급 아예 완전히 무릎 대고 할것 같아. 무릎 대서 다 만점 거의 만점까지 찍을 것 같은 건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뭐 어떤 신체적 능력도 따지지 않는 건데 신체적 능력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힘이 안 들어가잖아 전혀 그리고 지금 바뀌는 것도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정권이 바뀌니까 바뀌는 거죠 바뀌니까 이제 와서 바뀌는 거죠 사실 이거는요 나올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게 2011년 2차에 제가 2차 경찰 채용 시험에 등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기억나요. 2011년 2차 경찰 채용 시험부터 이게 들어왔어요. 8급이. 여자든 무릎 떼고 하니 그때부터 들어왔어. 근데 이게 11년 동안 갈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2022년이잖아. 그동안 경찰 시험 한 20번 넘게 봤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계속 유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건 나올 때부터 욕을 많이 먹었고,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경 시험을 욕먹게 만드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아마 여경 수험생들 아실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2022년, 그러니까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럼 2023년이잖아. 12년 만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12년 만에. 이 문제 있는 거를. 12년 내도록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욕먹고 하다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12년 동안 놔둔다는 게. 문제 있는 것을. 논란거리 많았던 것을 이제 와서 바꾼다. 이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 진작에 바꿔야 되고 이제 와서 바꾸니까. 예.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저번에 봤을 때는 경찰청에서 얘기한 거 봤을 때 2023년에 원래 남자, 여자 통합으로 채용한다고 했었어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일반 행정처럼 똑같이 그냥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라 남자, 여자 똑같이 뽑는 제도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또 바뀐 것 같아요. 2026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3년 뒤로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내년부터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나쁜 건 바꿔요, 여러분. 욕먹는 겁니다, 욕먹는 거. 경찰이 지금 욕먹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나쁜 게 있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투영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그냥 가만 놔두고 그냥 지켜본다는 자체가 욕먹는 거죠. 이런 내가 봤을 때는 채용시험이나 체력시험에서 문제가 많은 것을 지금 와서 바꾸는 것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진작에 바꿔야 된다는 거. 어찌됐건 간에 잘 바뀌었습니다. 잘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팔굽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팔굽 표의가 중요한 게 경찰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위력을 이용해서 범죄인을 진압을 해야 됩니다. 진압을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상체나 팔 힘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찰이라는 게 이게 그냥 팔굽, 시험 칠 때만 하고 팔굽하고 뭐 들어가서 팔굽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경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겉으로 보이지 위압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덩치가 있어야 되거든.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은 들어오고 나서도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예. 네. 아무래도 범죄를 제압해야 되니까. 범죄자보다 약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또 여경 많이, 그동안 많이 뽑아가지고 지금 현장이 많이 투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경부들도 범죄자를 진압하거나 체포할 수 있을 만한 그럴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피할 거예요? 그때마다 남경한테 맡기고 뒷공문이 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건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현직 분들도 여경분들도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 게 운동하셔야 됩니다. 힘을 쓰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 힘을 쓰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몸을 안 쓰는 직업이 아니라 평생 쓰는 직업입니다. 우리가 왜 여경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냐? 몸을 써야 되는 직업인데 몸을 안 쓰니까 욕하는 거야. 당연히 남경이든 여경이든 몸 쓰라고 그 기회에서 어떤 체포나 범죄를 제압하라고 만든 직업이고 법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법에서도 경찰관 직무집행부 2조 1항에 경찰 임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군민의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고 나와 있어요. 법령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똑같이 해야 될거 아니야. 힘들어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차라리 힘들어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래도 우리는 인정할 것 같은데 힘들어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팔굽 같은 거. 예. 네. 워낙에 지금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뭐잘 바뀌었습니다. 12년 만에 이제 바뀌는 거네요. 예.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